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1, 2차 발사 때와 달리 실용위성을 싣고 쏘아올리는 첫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천문연구원의 도요셋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돼 대덕이 이끄는 신우주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3, 2, 오후 6시 24분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던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통신 이상을 일으켜 당초보다 하루 발사가 연기됐던 탓에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 준비가 이루어졌고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18분 58초의 짧은 비행이지만 진짜 손님인 실용위성 8기를 태워 목표 고도 550km에 정확히 배달해야 하는 까다로운 임무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2분여 뒤 1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위성을 감싼 페어링과 2단과 3단 분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3분쯤 후엔 가장 먼저 우주로 향하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분리 성공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7기가 순차적으로 사출됐습니다. 주 탑재체로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로 지상 관측을 하는데 해상도 5m입니다.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아 항상 태양광을 쬐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안착해야 하고 이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각인 오후 6시 전으로 발사 시각이 정해졌습니다. 또 천문연구원의 큐브 위성 도요셋 4기도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을 하며 미 항공우주국과 우주 날씨 변화를 공동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위성 개발하고 나면 항상 외국 발사체에 의존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설계하거나 뭐 실험하거나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 발사체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건 우주에 도착한 위성들이 제대로 궤도에 안착해 실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신에 성공했는지 여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11시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3차 발사에선 대덕특군의 정보출연연구원을 비롯해 지역의 민간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대덕이 이끄는 새로운 우주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정석영입니다. 대전 택시업계가 7월부터 기본요금을 현재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상안은 오는 7월부터 최초 1.6km까지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적용하고 거리요금 기준을 131m당 100원, 시간요금 기준은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할증도 심야시간 20%, 사업구역 외 30%, 심야시간과 사업구역 외 40%를 적용하도록 택시업계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교통정책위원회를 통해 요구만 조율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에서 고3 남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함께 3년간 시달렸던 피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폭력위원회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왜 태어났냐고 그냥 죽어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며 경찰관을 꿈꿨던 고 김상현 군이 남긴 글입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쯤 천안 동남구 자신의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가방에선 지난 3년간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담긴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 군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7명에서 8명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올해까지 놀림과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왕따를 시켰고요. 페이스북에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퍼뜨리고
쭉 지금 학교 사망에 전까지 그 학교폭력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은 김 군이 이번 달 초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담임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날 집사람이자 학교로 전화를 걸어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묵살해서. 이에 천안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김 군 관련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었고 학교 측도 피해 사실을 묵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뭐 나타나가 발견했거나 했으면 당연히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안이 어떤 거죠. 학교 측에서도 그런 상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담임교사와 유서에 언급된 학생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의료진이 출산수술 도중 산모를 숨지게 했다는 유가족들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아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9시쯤 39살 산모 A씨는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지만 출혈량이 많아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추가로 받은 뒤 밤 10시쯤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3주 뒤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탈옥수 신창원이 병원 치료를 받고 대전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교도소 내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신창원을 상대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창원은 지난 21일 밤 8시쯤 대전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순찰 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물이 묻혀있다고 해서 보물산으로도 불리는 대전 보문산 일대에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대전시가 관련 계획을 공개했는데 2027년까지 대사지구와 5월드를 오가는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워터파크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케이블카의 수익성 확보를 비롯해 3천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성공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운행을 시작해 2005년까지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보문산 케이블카가 다시 부활할 전망입니다. 대전 보문산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보물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월드와 대사지구를 오가는 3.5km 길이에 케이블카와 랜드마크 전망타워가 건립됩니다. 케이블카는 과학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우주선 모양으로 제작돼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로 보문산을 둘러보고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망타워는 케이블카 정거장과 연계해 환경훼손이 적은 지역에 세울 예정으로 민간 사업자는 전국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월드 주변에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체류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대전이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 보물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전을 전국 최고의 재밌고 즐길 거리가 많은 꿀잼 도시, 관광 휴양 도시도 함께 병행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 공모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전국에서 관광용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40여 곳까지 늘었지만 실제 흑자를 내는 곳은 통영과 여수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적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적자 날 때의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감당할 건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대전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이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환경 훼손 우려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이장우 시장이 내놓은 보문산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3천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 침체와 금융, 부동산 시장 경계으로 민자 유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금고동에 1,500억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3천억 규모의 민자 관광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불통 행정이 대전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내일부터 첫 진료를 시작합니다. 운영은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재활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해 환자별로 평일 주 2회 이루어집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우선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 확보된 의료진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와 재활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낮 병동 재활치료 대상에 수백 명이 몰리면서 병원 측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해 장애아동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오는 30일 정식 개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죠. 그런데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에 부여된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관들은 소급 적용이 안 돼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78년 전 최초로 순직한 소방원 등 5명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도열하고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들이 묘역을 향해 걷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5명의 합동 안장식입니다. 1945년 10월 육군 창고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로 숨진 우리나라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고 김영만 소방원을 비롯해 인명구조 도중 숨진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의 유해가 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1994년 법 개정 이후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이곳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지만 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방활동 중 순직했는데도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3월 국립묘지법이 다시 개정됐고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49명도 추가로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현충원에 들지 못했던 소방 영웅들이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유가족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소방청은 남은 순직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현충원 추가 안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장된 5명의 소방관 이외에도 순직 소방공무원 1명의 안장이 확정됐고 다른 유가족들도 안장 의사를 묻고 심사를 통해 안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유족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거 소방자료를 토대로 누락된 순직 공무원이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가 줄어드는 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화시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해당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 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토록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가구 수와 임차 보증금 총액 규모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지역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던 서구의회 서다은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상대로 40여 분 동안 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사퇴한 부청장 정무특보 A씨가 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 씨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자신은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 종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한남대가 올해 중소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원금 410억 원과 대전시 대응자금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총 425개의 예비, 초기, 도약순으로 창업자를 발굴해 매출액 2,400억 원과 고용 2,300명, 투자 유치 470억 원 배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주 명학장학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립공주대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 대덕대 유학원 15개국 우방국 학생 72명에게 2,500만 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명학장학회는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47년 동안 2,500명에게 1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희망사다리 사업단을 설립해 재사용품을 기증받아 순환하는 환경보호운동도 벌여오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38개 환경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해 보를 활용해 물을 가둬 가뭄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호남과 충남 서북부의 심한 가뭄으로 금강보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로 수가 다시 가동되는 실정에 보를 철거할 경우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다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시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오는 31일자로 경제부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부시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 부시장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